어렸을 때 주변 햄스터들이 호흡기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재채기 증상 때문에 많이 오세요. 이제 많이 하지 않으면 치료할 필요는 없어요. 이제 뭐 하루 종일 한다든지 너무 많이 하는 친구들은 네블라이저나 약 투여하면 바로 좋아지고요. 이제 나이 들고 6개월 넘어가면은 증상들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. 저절로. 그래서 예민해서 생기는 거고 질병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코는 보통 색깔이랑 콧물 양을 보는데요. 색깔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약간 더 붉어요. 예민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재채기 증상들이 간혹 나타날 거예요. 눈은 큰 이상 없었고요. 피부도 대부분 각질 없이 깨끗합니다. 위가 좀 짧고요. 아래가 좀 길고 이게 정상이고 두 상태도 다 양호합니다. 남자애기고요. 발톱 길이는 적절하고요. 발바닥 상태도 괜찮아요. 지금 배 만져보는 거는 제 장기 커져 있는 게 있는지 복통이 있는지 대체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건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. 보충제 뽑아와서 바로 먹여드릴게요. 건강한 상태입니다. 이제 요 개월소 친구들 치고는 진료 받을 때도 되게 협조를 잘해줘갖고 건방감했어. 반항을 안 해가지고. 약도 잘 받아먹네.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. 아까 여기 올라오는데 눈을 땡그랗게 뜨고 주변을 살피더라고. 얼굴이 엄청 작구나. 72g이고요.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얼굴이 작다고 했던 게 몸 전체에 비해서잖아요. 몸이 좀 긴 편인 것 같아요. 이게 좀 긴데 얼굴은 좀 작고. 그래서 약간 약간 통통하긴 한데 이게 과도한 건 아니고 이 두 햄스터의 차이가 발톱이 얘네들은 관리되는 애들이 거의 10마리 이제 한두 마리도 안 돼요. 대부분 관리를 사람이 해줘야 되고 여기는 해줄 필요 없고 차이가 좀 있어요.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여자애들도 취선이 흔적은 남아있어요. 제가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정상으로 보이고요. 이렇게 딱지가 하나 있죠. 이제 남자애들은 엄청 큰데 여자애들은 이렇게 흔적 정도만 있어요. 요거는 정상. 좀 코 깨끗하고요. 근데 코 색깔이 아까 처음 찹쌀이에 비해서는 덜 빨갛죠. 얘는 재채기를 별로 하진 않을 거예요. 눈도 양쪽 다 깨끗하고요. 이빨은 마찬가지로 위는 살짝 짧고 아래가 길고요. 이 교합이 정상입니다. 애들이 다 얌전한데요? 아 그래요? 두 마리가 다 배웠나요? 뱃속도 특이사항은 없고요. 애기는 들어가서 좀 밝은 불을 좀 비춰야 돼서 발톱을 좀 정리하고 나오고 그루밍도 엄청 잘 되어 있어요. 비 오는 것처럼
신기.